안녕하세요. 신비하부님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침 일찍 또 가열차게 달려갔다 왔습니다. 어제 방송한 아이들이 좀 부족해서 더 가지고 오고 또 가는 길에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만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큰아이입니다. 제가 요즘 큰아이를 별로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 이 아이는 너무 이뻐서 제가 세 점을 준비해 보는데요. 너무 뭐랄까요? 이 생김새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영화토인데 그 인형이 없는 그 꽃으로만 된 아이고요.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철학, 할로윈 철학, 뭐그 애완용품 속 철학 신기에 저는 합식하기에 굉장히 좋죠.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있고 이쪽은 26cm 나와요. 26cm 그리고 이쪽은 20cm, 26, 20. 자, 사이즈 너무 마음에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난 이런 거 원했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자, 키는 15cm입니다. 1번이고요. 이렇게 푸른 바탕에 장미꽃이 수놓아졌어요. 마치 하늘에 장미꽃이 있는 것 같죠? 자, 물구멍은 3개, 공기구멍 4개, 다리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사이즈 엄청 좋은데 가격이 10만 8천원밖에 안 해요. 예전에 요런 모양의 아이들이 나왔다면 여기 인형 좀 붙여갖고 16만원, 18만원 이러지 않았을까. 인형이 좀 들어가면 좀 비싸지잖아요. 인형 제작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인형 그런 거 없애고 이렇게 저렴하게 10만 8천원으로 나왔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자, 1번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바탕이 분홍색이고 꽃도 분홍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뭔가 약혼식 할때 꽃을 막 담아놓은 또는 과일이나 이런 거막 담아놓은 약간 그런 러블리한 느낌이 들어요. 자, 사이즈 똑같은 아이예요. 이렇게 큰 아이입니다. 있고 이번에는 26.5cm, 0.5mm 더 크네요. 이쪽도 21cm, 이쪽은 1cm가 더 크네요. 물구멍 3개고요. 키는 14.5cm입니다. 14.5cm, 다리 이렇게. 바람 환기구멍 4개, 물구멍 3개, 이런 아이예요. 아이는 2번 되겠습니다. 10만 8천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조금 검정 바탕. 저 짙은 색계의 장미가 있는 아이로 준비했는데요. 러블리한 거에 비해서 약간 기품 있고 우아한 느낌이 들죠. 자, 역시 10만 8천원짜리고요. 자, 입구는 26.5cm. 자, 이렇게 되면 26.5cm. 이렇게 되면 52cm. 이 아이가 좀 이쪽으로 넓네요. 자, 물구멍 3개 있고요. 다리, 공기구멍 4개, 물구멍 3개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3번입니다. 키는 14.5cm예요. 모두 10만 8천원입니다. 4번과 5번 6만원짜리 소개해드리는데요. 검정 바탕에 붉은색 꽃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장미꽃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화관을 두르듯이 위에 장미꽃을 만들어 주셨고요. 아래는 다리, 구멍은 벚꽃처럼 되어 있죠. 굉장히 모양이 이쁘네요. 이렇게 위에를 넓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쪽이 길어요. 이쪽이 16.5cm, 이쪽이 15cm가 되는 이유는 여기 코사지를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당겨졌나 봐요. 그래서 앞장구 뒷장구입니다. 앞장구 뒷장구 이렇게 옆으로 살짝 긴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아이는 4번 6만 원이고요. 5번도 같은 아이인데 동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 동백, 정열적인 동백이고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아이는 늘어남이 많지 않습니다. 15.5cm, 16cm. 그래도 살짝 그러네요. 자, 이렇게. 이 아이는 여기다가 붙인 게 아니라 밑에다 붙여서 안정감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자, 이 아이는 5번입니다.
6만 원이에요. 장미는 4번, 동백은 5번, 6만 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이렇게 꽃사지가 있는 꿈공방이에요. 이 아이를 제가 많이 갖고 왔는데, 제 마지막 아이가 되어야겠네요. 우리 딸 친구가 호야를 심어줘야 되는데, 화분을 좀 달라는데, 이 아이를 꼭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하려고 세트 구성을 하니까, 요렇게 한 세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못 줬습니다. 팔려고. 자, 13,000원짜리예요. 입구는 9cm, 키는 11.5cm. 이렇게 튼실한 다리로 있고요. 파란색. 아예 파란 바탕에 흰꽃 너무 예쁘죠? 분홍색. 그리고 검정색에 노란 꽃이 있어요. 이렇게 3개, 3종 세트입니다. 13,000원짜리 3개니까 39,000원이에요. 5만 원 만들어 드리려고 도엔도분 이렇게 2개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입구는 10cm, 키는 10cm, 9,000원짜리입니다. 18,000원. 하나만 드리면은 딱 5만 원이 되는데, 하나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2개는 가야죠. 여러분도 구매하실 때꼭 2개씩 구매를 하시는데, 2개를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8,000원, 39,000원 모두 합하면 57,000원입니다. 57,000원인데 그냥 다 자르고 5만 원에 드릴게요. 마지막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더 없어요. 더 갖고 와야 되는데 또더 갖고 오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노란색이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7번입니다. 요즘 저는 다육이 판매를 안 하니까 다육이가 어떤 품종이 인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에오니엄 속이 인기래요. 에오니엄 속들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철화로 잘 되고 또 주걱도 잘 만들어지고 해서 농분이 좀 커야 된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큰 농분 하나를 준비해 봅니다. 입구는 11cm, 키는 17cm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에오니엄 속 신기에. 사실은 이 볼은 더 넓은데, 그 외목 때 이런 아이들 신기에 볼 입구가 너무 넓으면 허전하니까 입구를 살짝 안으로 몰아서 너무 허전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아이입니다. 다리 이렇게 튼실하고요. 18,000원짜리예요. 이쁘죠? 요 18,000원에다가 지난번에 6개 65,000 했던 아이 중에 새 아이를 준비하는데요. 입구가 12cm, 키가 10cm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입구가 13cm, 키가 10cm. 붉은색 하나 있습니다. 자, 파란색도 한번 재볼까요? 입구가 13cm, 키가 10.5cm. 이번에 나온 아이 중에서 약간 12cm 되는 아이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를 더 드리기도 하고 할인해 드리기도 하고 합니다. 파란색, 붉은색, 분홍색 이렇게 13,000원짜리 3개에다가 18,000원짜리 하나 하니까 57,000원이에요. 얘도 역시 5만 원에 드리는데요. 요 구성은 7번입니다. 요 구성을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 아이는 8번이에요. 롱분이 노란색 꽃으로 되어 있어요. 이쁘죠? 입구가 12.5cm, 키가 16cm입니다. 요런 아이. 18,000원짜리 하나. 이쁘죠? 애완용에서 큰 아이 심어줄 아이가 필요하신 분께 이 아이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잔꽃이에요. 노란, 주황색과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 있는데, 이 아이는 12cm, 13cm 되죠? 이 아이 13cm, 12cm. 눈으로 딱 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13,000원짜리 3개, 18,000원짜리 하나 해서 57,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리는 8번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9번에도 역시 롱분 하나, 큰 꽃, 3개 준비해 드립니다. 자, 이번에 롱분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꽃이 위에 있고, 여기는 바위도 있습니다. 수묵화, 우리나라의 그런 그 민화 같은 그런 요소죠. 자, 입구는 11.5cm, 키는 18cm. 큰아이, 18,000원짜리 소댕이 롱분 하나에다가
역시 12cm, 13cm 가는 그 창문입니다. 붉은색, 주황색, 그리고 분홍색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요 아이는 9번 되겠습니다. 10번까지 롱분 하나, 창문 3개 준비해 드립니다. 창문의 롱분은 이런 모습입니다. 깔끔하네요. 입구는 11.5cm, 키는 17.5cm. 요런 아이 하나에다가 역시 창분 12에서 13cm 이 나이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 이렇게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57,000원인데 5만 원에 드리고 있죠. 요즘 제가 도형분 떠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세트 준비하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룸분 하나에 창문 3개 소댕이랑 똑같은 기준으로 준비됩니다. 20% 할인이에요. 20% 할인인데 택배비 조금 더 보태갖고 55,000원에 드리는데요. 64,000원짜리 55,000원에 드립니다. 20% 할인해서 택배비만 조금 더 붙은 거예요. 자, 와이 신상이죠. 어저께 2개 준비해 드렸는데 2개 다 판매가 됐고, 라인은 제가 세트 만들려고 더 갖고 왔던 아이입니다. 자, 입고는 11.5cm, 키는 12cm. 이런 모습이에요. 큰 아이죠. 28,000원짜리 하나에다가 12,000원짜리예요. 이렇게 삼각형에다가 수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과 주황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세 개를 합니다. 왜 이런 색깔 세 개냐 하면 이 아이가 분홍색이라서 이렇게 분홍색을 제외한 세 가지 색으로 했어요. 입구는 10.5cm, 8cm 이렇게 세 개. 36,000원에 28,000원 하면 64,000원이에요. 20% 하면 52,000원 정도 되는데 택배비 조금 보태갖고 55,000원 드립니다. 11번입니다. 자, 12번 하나 더 준비해 드릴게요. 이 아이가 분홍색과 파란색 제가 그렇게 두 가지만 갖고 와서 어제도 분홍색과 파란색 준비해 드렸고 오늘도 분홍색과 파란색입니다. 자, 이 아이가 파란색이니까 여기는 파란색이 없이 분홍색이 들어갔어요. 입고는 11.5cm, 키는 12cm, 28,000원짜리 커다란 분입니다. 신상이에요. 28,000원짜리.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이뻐서 제가 갖고 왔죠? 그리고 이 수국도 제가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12,000원짜리 창분 중에 이 아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서 좀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드리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트 구성이 하나가 될까 말까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10cm, 키는 8cm 되는 아이, 노란색과 붉은색, 분홍색 이렇게 드립니다. 28,000원에 36,000원 하면 64,000원인데 20% 할인해서 52,000원 정도 나오고 나머지 택배비 조금 더 보태서 55,000원에 드립니다. 파란색은 12번입니다. 13번도 소개해 드리는데요. 세트 조합을 해봤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롱분이 지난번에 한 분이 다 가져가셔서 다른 분은 가져가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는데 건의분하고 해서 20% 할인하고 택배비 조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분이에요. 분홍색, 붉은색, 파란색입니다. 요아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요아이를 너무 이뻐해갖고 정말 많이 갖다 드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또 준비를 해봅니다. 이제 남아있는 애몇 개밖에 없고 요아이는 생산이 안 돼요. 단종된 아이예요. 개구리 뒷다리 이런 모습이고요. 입구는 11cm, 키는 11.5cm입니다. 15,000원짜리죠. 3개에서 45,000원. 55,000원, 65,000원이에요. 이 아이는 신상이에요. 입구가 11cm, 키가 13cm, 이 아이는 14cm, 0.5mm 차이가 나는데요. 검정 바탕에 붉은 장미,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죠. 다리 이렇게 튼실하고, 입구도 크죠. 65,000원인데, 80% 하면 5만
몇천 원 돼요. 그래서 택배비 한 3천 원 정도 더 보태가지고 제가 5만 5천 원에 요하이 선물로 드립니다. 제가 20% 할인해 드리니까 택배비 조금만, 택배비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여러분이 내시고 저도 일부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번입니다. 바이수입니다. 이제 바이수도 점점점 끝나가고 있어요. 저요 아이가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타원형 요렇게 요런 직사각형도 이제 재고가 안 남은 것 같아요. 또 언제 그 가마가 열릴지 모르겠는데요. 요렇게 꽃나무 두 개. 저이 아이는 진작 갖다 놓고 아끼고 있었어요. 왠지 그냥 아끼고 싶은 그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세트여서 그런 것 같아요. 살구색과 분홍색, 보라색과 약간 샤샤 사방사방한 주황색 요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이쪽은 12cm, 이쪽은 9.5cm, 키는 9cm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48,000원. 택배비 무료 되고요. 이 아이는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꽃으로 된 바이수 요두 개만 사가시면 48,000원 택배비 무료가 되고요. 요 강아지가 딱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안 나와서 이 아이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해서 혹시 이렇게 가져가셔도 좋으시면 이 아이를 좀 저렴하게 80%에 드릴게요. 이거는 12cm, 9.5cm, 키는 9cm입니다. 사이즈는 똑같은데 이 앞에 캐릭터만 강아지인 거예요. 24,000원짜리 20% 할인해서 20% 할인하면 19,200원이에요. 근데 19,200원 하면 좀 그러니까 67,000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5,000원 단위가 아니면 계산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잘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65,000원. 이렇게 세개 65,000원. 요 아이는 두 개는 48,000원. 요 아이가 19,000원인데 한 17,000원 되겠죠? 17,000원 정도 해서 65,000원. 이렇게 세 개는 6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아이만 가져가셔도 되고 세개다 가져가셔도 돼요. 요즘 신상 이쁜 아이가 잘안 나와서 정말 그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쁜 아이가 나왔습니다. 어제 48,000원에 다나공방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몇개 있어서 드렸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해 드립니다. 저이 아이도 더 가져왔고 이 아이도 더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 드리는데요. 거북이 등짝 물 마르면 아주 좋은 흙. 그래서 비싼 흙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청염인가 하는 그 공방에서 이 흙을 사용해서 만들어 화분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 크기가 4만 원막 이랬어요. 이렇게 이 정도 크기가 되면은 6만 원, 8만 원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흙이 비싸구나 그걸 알았죠. 비싼 이유가 있어요. 물 마름이 좋고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기르시는 분한테 사용하기 딱 좋은 사이즈와 물 마름이 좋은 흙, 무게감, 거리대에 내놔도 전혀 무게감이 안 느껴지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모양도 딱 좋습니다. 합식해도 되고, 우리 아이는 합식 가면은 빨간부터 한 4~5개 합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 중품 창까지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난자자리 만드는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는데 저렴하게 주신 거죠. 자, 이거는 9.5cm, 11cm, 10cm, 9.5에서 10cm. 약간 작은 아이는 9.5, 큰 아이는 10cm 되고요. 키는 6.5에서 7cm 됩니다. 저 제가 소개해드리는 아이는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이 주문하시니까 제가 색깔을 맞춰서 드리는데요. 여기 보라색, 주황색, 분홍색을 맞춰드려요. 이렇게 맞춰드립니다. 두 세트 하시는 분은 제가 요 보석 색깔도 서로 다르게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자, 16,000원짜리 세개 하니까 48,000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48,000원인데 택배비 무료로 가져가셔도 좋은데 이왕이면 더 할인해 드리려고 여기 5,000원짜리
단화분. 요 아이도 코놀이투스 심어서 앞에 나란히 놓으면 너무 좋죠. 요 아이도 물마름이 좋기 때문에 쩐 같은 따글따글한 아이들 심어주면 좋아요. 자, 이 꾼은 6.5cm, 키는 6.5cm, 5,000원짜리 두개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는 좀 그렇잖아요. 항상 두 개를 준비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5만 원만 받는데 5,000원짜리 하나에다가 3,000원과 8,000원 할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택배비 무료보다 이게 더 좋죠. 자, 어제 요 세트로 많이들 가져가셨는데 제가 요 아이를 더 갖고 오고 요 아이도 더 챙겨왔기 때문에 더 준비해드립니다. 자, 16번으로 하겠습니다. 이 16번은 앞에 미르분은 똑같아요. 은하수를 상징하는 미르분은 붉은색,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세 개가 똑같습니다. 역시 48,000원이고요. 여기에 단화공방 대신 꿈공방이 신상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가격대는 이 아이가 더 높은데, 단화가 더 좋으시면 단화 15번. 요 아이 제가 내가 없으니까 좀 가져볼까 하시면 16번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 꾼은 7.5cm, 키는 6.5cm입니다. 파란색, 분홍색, 노란색이 있기 때문에 제가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요. 그래서 요 아이는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8,26, 16,000원이죠. 그래서 이쪽에 5만 원이니까 5만 원, 2천 원만 빼드리고 14,000원이 선물로 가는 겁니다. 단어 공방은 8,000원, 이 아이는 14,000원. 약간 가격 차이는 있는데 가격 많이 차이 안 나니까 난 내가 더 갖고 싶은 아이로 갖겠어 하시는 아이로 주문하시면 돼요. 노란색도 보여드릴까요? 노란색 이렇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많진 않아요. 몇개 없어서 두개두개 하다 보면 노란색도 가니까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세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개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개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개갈 수도 있고, 그래요. 많진 않기 때문에, 있는 아이들을 짝을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16번입니다. 17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연꽃으로 준비합니다. 자, 어제는 이렇게 저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연꽃만 준비해요. 자, 이렇게 농분이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자, 보라색과 주황색이죠? 이렇게 두 개. 자, 요 아이도 이렇게 두 개예요. 완전 똑같죠? 분홍색과 분화색입니다. 연꽃만으로 준비를 했고요. 농부는 입구가 9.5cm, 키가 11cm. 자, 이 아이도 이 아이 조금 더 크네요. 9.8cm, 11.5cm. 만 원짜리는 9cm, 키는 7cm. 이 아이도 마찬가지 9cm, 7cm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만 원이죠. 2만 원짜리 롱분 두 개, 그리고 만 원짜리 두개 해서 6만 원이에요. 6만 원일 때 이번 가마에서 나온 아이들은 제가 요 아이 하나씩 드렸어요. 자, 입구는 9.5cm, 키는 8cm 되는 아이. 선물 하나. 이렇게 해서 17번 준비합니다. 18번은 꽃나무로 준비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 두 개, 롱분 두 개예요. 롱분 두 개.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잎이 푸른색과 붉은색 완전 짱 세트죠? 그리고 요만 원짜리도 마찬가지. 잎이 붉은색과 푸른색 아주 똑 떨어지는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9.5cm, 키는 11cm. 이 아이도 9.8cm. 이 아이가 조금 크네요. 키는 11cm. 9cm, 7cm 되느라 이렇게 해서 6만 원이죠. 6만 원이니까 역시 이 아이 하나 더 해서 이렇게 예쁜 세트 18번 6만 원 되겠습니다. 19번은 만 원짜리 창문으로만 준비할게요. 5만 원으로 세트 구성을 자 5만 원으로 세트 구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동그란 연꽃 3개 있습니다. 하나 둘세 개에다가 자,
이렇게 길다란 연꽃, 길다란 연꽃 두 개. 해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에 5만 원 되고요. 한 세트 더 준비해 드리는데요. 동그란 아이 붉은색이 세개 있습니다. 붉은색 세 개에다가 보라색 두 개. 이렇게 해서 다섯 개 5만 원입니다. 축구번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위 아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위에는 동그란 아이들만 다섯 개가 있고요. 아래는 이렇게 옆 모습 아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위로 주세요. 아래로 주세요.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돼요. 저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10개를 다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한 분이 연꽃이 너무 이쁜데? 나다 갖고 싶은데? 하실 분을 위해서 요 아이 두개 준비했는데요. 야옹이에요. 야옹이. 코넬리프스 신기 좋은 아이죠. 이거는 7cm, 키는 5.5cm. 요 아이를 10개 다 가져가시는 분에 한해서만 요 아이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